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안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 0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어 있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0일 오후 12시 55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어제 부강약품,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부강약품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자, 과연 레버비르가 치료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제가 불안감을 가중시켰나요? 그러시면 매도 거기에 불안하셔서 막 감정이 막 흔들리신 분들은 뭐 부강약품 아십니까? 뭐 레버비르 말고 아시는 거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레버비르밖에 모르면 그냥 파시면 돼요. 이 가치를 모르시면 자, 그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뭐 부강 믿고 기다리는데 뭐 오히려 이러신 분들한테 오늘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재료들을 조금 오늘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힘드네요. 예상보다 늦어져서 물려있는데 악재 터지면 자, 악재가 나와 봤자 제가 보기엔 뭐 악재가 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부강약품의 이 시가총액을 뭐 1조까지 뺄수 있을까? 그렇게도 저는 보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진 가치를 형성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뭐 미련 붙들고 살까? 좋은 종목 세고 되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런 기본적으로 테마주가 있고 뭐 이런 제약주도 테마주죠. 자, 이런 테마주가 있는데 이 순환매가 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HLB 뭐 한국전력, 뭐 삼성, 뭐 SDI, 뭐 LG화학 이런 우량주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들에 한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를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목을 매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씩 맡아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늘 부강약품에 대해 할말꽤 있어요. 자, 신풍 좀 봐주세요. 자, 신풍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자, 주가라는 것은 언제까지 뭐 예측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측한다면 사기꾼이죠. 자, 뭐 레오비를 믿다가 골로감. 레오비르만 믿으면 골로갈 수 있어요. 뭐, 수급 저 코미디언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코미디언.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저보고 할줄 아는 거 맞습니다. 이 태균님 누군가요? 자, 태균님 말고 저또 있죠. 저희 영상 뭐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 분 있는데 아, 이거 보시더니 답답해서 안 올려주셨네요. 몇달 동안 그렇게 뭐 날아간다, 다 털었다, 뭐, 사실 맞아요. 다 털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쉽게 안 날아가는 이유도 있죠. 자, 뭐, 여러분들 발뺄 사람 빼세요. 제 종목은 발뺄 사람 다 빼고 갑니다. 안 가니까 슬슬 발 빼시네요. 제가 올린 수많은 영상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를 이제 탓하시니 제가 이제 뭐할 말이 없네요. 뭐 저한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돈 받고 합니까? 뭐 아니면 뭐 합니까? 그냥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은 저의 그냥 분석과 제 의견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오를 것 같은 종목 지원자 먹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보여드릴까? 자랑 한번 할게요. 대유 플러스 매수. 자, 이렇게 9월 9시 17분에 670억 원 제가 이제 매수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자랑 좀 할게요. 그냥 뭐 어제는 구경지에 난 먹고 오늘은 데이 플러스. 근데 그런 지원자 먹겠 쪽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쭉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잘갈 거라고 하다 안 좋은 소리 하네. 제 말을 다 믿고 이제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자, 오늘 평화전공 오늘 좀 오를 것 같네요. 자, 오늘 평화 관련주들 한번 수급이 동시에 올리니까 한진, 자, 모르겠어요. 한진은. 제가 한동안 생쇼를 하는데.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 안 다시는 겁니다. 다음번엔 이런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이 댓글 좀 완전히 처리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부강약품 이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이제 뭐 간략하게 그냥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레버비르는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른 임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죠? 지금 10월로 예정이 돼 있고 아직은 9월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히려 9월에 고가에 있느니 지금부터 한번 굴을 파고 올라오는 게 나아요. 10월이 되기 전에 9월에 한번 승부를 볼수 있는 지금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분명히 수급을 한번 줄 거예요. 그대로 안 나가요, 절대.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제 제 의견이니까 제가 이제 오래 봐왔던 의견이지 뭐100%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확실하게 이제 물량이 안 털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힘 있게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를 받죠. 부광약품 뭐 이런 소외를 받는데 절대 이 치료제 백신은 지금 한 번만 수급이 터져도 올라오는 위치예요. 다한 번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하락은 굉장히 길고 아주 짧으면서 뭐 1%, 2%씩 사람 죽여놓으면서 상승은 단 하루예요. 주식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견디느냐, 마느냐지. 자, 그리고 이제 JM010이라는 이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콘테라 파마가 이제 공동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에요. 자, 근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운동장애 부작용인데, 이게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지금 먹고 있는 약을 한 5년 정도만 먹으면 대부분 이 지금 운동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신약인데, 여기에서 지금 각각 임상 이상을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호재로 터진다면, 자, 이거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리고 이 자회사도 이제 코스닥 상장. 자, 이 코스닥 상장까지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강약품은 지금 부강 뭐 콘테라파마가 콘테라파마로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HLB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오는 거랑 좀 비슷하게 봐요. 굉장히 커질 회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가총액 2조지만 아직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자회사. 자회사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이나 세라피틱스 개발 중인 이 전립선암 치료제. 자,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임상이 있고, 임상 1상, 뭐, 임상 2상, 뭐, 이렇게 기사가 뜨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수급이 얼마나 오는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엄청난 재료예요. 전립선암이고, 이게 자회사가 하는 건데, 이게 뭐, 자회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보비르가 아니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이런 지금 신약 후보 물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임상을 거치면서 시판이 되게 된다면, 이 종목은 뭐, HLB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해도 아깝지 않은 종목이에요. 과거에, 이 LSKB로부터 부강약품이 이 기술 수출을 한걸 받아서 한국판권을, 지금 HLB 생명과학이 아니라, 원래는 부강약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HLB 생명과학에 팔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유망 기업과 기술 투자의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 및 시장과 공유하는 신약 개발 방식에 일찍부터 돈을 돌리며. 자, 이게 지금 HLB가 지금 계속 해보던 거잖아요. 지금 이 진양호 회장님이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부광약품이 그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실제로 투자 수익이 회수되는 이벤트가 너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광약품이라는 회사가 아주 지금 이 지금 라인을 지금 정말 뭐잘 움직이면서 가고 있어요. 이 HLB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부광약품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제약사예요.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지금 HLB가 정말 크기 전에 엄청난 그 상승이 있기 전에 1, 2조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보세라닙으로 인해 뭐 4조, 5조 넘어가고 있죠. 자, 이 부광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보세라닙 하나가 이 회사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전립선 암도 그렇고 지금 부광약품이 하는 여러 가지 콘테라파마, 뭐 다이나 세라피틱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광약품의 세력은 쉽게 이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디시기 힘드신 분들은 견디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절대 쉽게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무겁고 여러분들 다 털릴 때까지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정말 중장기 투자로서 이런 걸 견디면서 갈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뭐 제가 이제 부강약품 지속적으로 찍을 건데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고 테마주나 뭐 태양광 뭐 아니면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에나 아니면 뭐 계속 뭐 진단 키트도 그렇고 그런 거에 계속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쪽에서 수익 내세요. 이거는 투자입니다. 투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식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